가인물이 활동하시기에 동아시아 불교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인물 카드네요. 중국 승려. 장안과 낙양에서 수확했고, 천태종에 밝았다. 일본 승려들로부터 계유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일본으로 건너갔고, 일본 조정으로부터 대화상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아유, 이 화상 아 내가 미친다, 내가 미쳐. 최대생님 어서와요. 자, 최대생님 안녕. 네. 6번 문제 정답이 4번. 6번에 그 4번인 게 니은과 리을이랬는데 쇼무천왕과 해초? 해초는 알겠는데 쇼무천왕이 그때 그 이름이 있었나? 일단 그렇다는 거. 자, 7번 문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가곡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우리나라를 도우러 온 가해 군대가 계속 전진하는 평행을 보이겠다. 도원수가 이끌. 왜 저게 하트지? 최대생님? 우리나라를 도우러 온 어디 군대가 계속 전진해서 평행을 보이. 그러게. 자, 그 개하고 새였죠. 그 개새라는 그말 때문에 하트일까? 어쨌든 칠성 보통 함구 등 아프리카 별이별게 하트가 많아요. 자, 대포를 발사하며 칠성문의 문을 깨뜨리고 평양을 포위한 거. 이때 몽골이 우리나라를 잠깐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고려를. 거란족의 약간 이류들이 우리나라 그 고려에 좀 쳐들어왔을 때가 있었는데, 내 모의평가 어때요? 그래서 나도 이제서야 문제를 보고 있어요. 7번 문제, 동아시아사 7번, 정답은 3번. 자, 7번 문제가 일조편법을 통해 조세를 징수한 명나라죠. 근데 이게 도원수라는 용어가 나온 걸로 봐서는요, 도원수라는 그 직책이 그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역할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군제로 따지면 육해공 합참의장 정도가 도원수예요. 그 육해공 합참의장. 자, 그리고 8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상계에서는 누구든지 배워서 성인에 이를 수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유학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성인관에 따라 이상적인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수양론을 체계화하고자 대학장구, 중용장구, 논어집주, 맹자집주라는 주석서를 저술했다. 주석서? 굉장히 짜증나는 건데. 관악이 됐어? 8번 문제 정답 1번. 1번이 답인데, 사실 이거 중화 이민족을 구분하는 화유론 강조. 이래서 중국이 중화 사상이 엄청나게 셌어. 자, 9번 문제. 가 왕조 시기에 동아시아 상황. 평성에서 낙양으로 수도를 옮겼죠. 한족의 언어와 의복을 사용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펼쳤다 그래요. 자, 이 시기에 동아시아 상황. 근데 평성이
수평성이 수도인 데가 대부분의 중국 왕조 수도는요, 낙양 아니면 장안이었어요. 낙양 아니면 장안이었고, 약간 이 평성에서 낙양으로 천도한 왕조를 보자면 선비족의 부귀. 부귀는 약간 가능성 있어요. 한족의 언어와 의복을 사용하게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이 부귀가 강성했을 시기에 고구려가 중국 남북쪽으로 각각 외교 관계를 맺죠. 그리고 도읍을 평양으로 옮겨요. 도읍이 평양으로 옮겨버리니까 그 이제 낮에 동맹이 맺어지죠. 그러니까 낙양으로 남하한 시기가 부귀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 중국 서진이 수도가 낙양이에요. 수도가 낙양인데 서진이 망한 다음에 그 낙양에서 저기 건강이라고 불리던 지금의 남경으로 수도를 옮겨요. 그게 동진이야. 자, 가 왕조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 유라시아에 있는 동서 교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던 가 왕조에서는 라마교를 신봉했다. 그렇죠. 다른 종교에도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서 뭐 경교, 이슬람 등 다양한 외래 종교가 유행했죠. 자, 라마교는 이 불교하고 이슬람이 약간 뽕짝이 된 종교죠. 그리고 그 몽골 마지막 황제인 순제가 라마교에 빠졌죠. 그래서 원나라 망했지. 그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 한국. 많은 서원이 건립되고 향익이 확산됐다. 시대가 너무 앞서갔어요. 중국 조용조 제도와 부병제를 시행했대. 이거 당나하죠. 정화의 대항해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그 다음 시기죠. 일본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고 경도에 새로운 막부가 수립됐대요. 일단 보류. 베트남 레왕조가 성리학을 보급해서 유교적 정치 이념을 확립했대요. 자, 10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에요. 일단은 보류라고 했던 게 맞았네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또 영상을 끊고 조금 이따가 11번 문제